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은 257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입니다. 거의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파트이니까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네 가지가 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예,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없는 게.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 거고요. 2번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진설계와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혼자서 의뢰인 협조 없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험과는 조금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현업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건축물 대장에 열람을 해보니까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빈칸, 공란으로 두게 되면 그 자체가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사항 없음,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 사항 없음, 뭐 이런 걸 적어놔야지 빈칸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거래 완성되기 전이고요. 거래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이고 의뢰 금액은 호가죠. 호가.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하는 게 의뢰 금액이 되겠습니다. 완성되기 전입니다. 맞습니다. 4번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그렇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는 주인이 안 보여주면 알수 없잖아요. 주인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주인이 문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에 따라서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요. 5번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데 주인이 그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안 알려주면, 협조 안 하면 알수 없는 부분이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아니다,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X,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확인 설명서 4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요게 공통적 사항입니다. 자, 공통적 사항. 그래서 기업, 권리관계, 대권. 맞죠?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 예, 비선호 시설의 경우에는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된다. 그 다음에 디귿, 거래 예정 금액 모든 서식 다 기재되고요. 리을,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실제 거래 간격, 실제 거래 가격 모두 기재되죠.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 여섯 개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자, 다음은 258페이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답이 1번입니다. 단독 경보용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기재하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수 없고 의뢰인에게 물어봐야만 알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존재 여부는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수 없습니다. 직접 그 집에 단독주택에 들어가 봐야 알수 있겠죠. 아파트는 제외한다 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부 체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이니까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거든요. 19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주인이 안 알려줘도 아파트 가보면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선호 시설이 무엇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쓰레기 매립장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주인이 안 알려줘도 알수 있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안 알려줘도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입지 조건, 입지 조건도 역시 입지 조건도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일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요거는 주인이 안 알려줘도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서식은 1. 주거용, 2. 비주거용, 3. 토지, 4.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네 가지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또는이 아니라 및입니다. 및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대권, 금세, 실수. 예, 그렇죠. 취득 관련 조세,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4번.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비주거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예를 들면 상가라면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거 있어도 만약 식당을 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손님이 하나 한 명이라도 더 오겠죠. 그래서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비선호시설 체크하지 않습니다. 1, 3의 서식만 비선호시설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입지조건은 4의 서식은 없잖아요. 1의 서식이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이 도대주, 3의 서식 도대, 4의 서식은 기재하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했죠. 예, 세부 확인 사항은 답은 4번이네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실제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이 세부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건데, 1번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야 되고요. 2번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오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은 성명을 적는 게 서명이고 날인은 도장 찍는 건데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밖에 없다.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 임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및입니다. 및 또는이라고 해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적는다라고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직원하고 전화해봐도 저는 이게 조금 5번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토부 직원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개보수를 시세대로 중개보수 받는 건 아니죠. 실제 거래 가격으로 받는 거죠. 근데 시험에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실제 거래 가격으로 중개보수 적는다 하면 X입니다. 서식에는 보면 거래 예정 금액 시세대로 중개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서식에 있는 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것이잖아요.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 서식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60페이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은 맞는데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오직 1의 서식 아파트 제외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X고요. 니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에만 해당되죠. 3, 토지의 경우는 내진 설계 이런 거 기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뭐 건물이 없으니까 내진 설계 없죠. 그 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는 모든 네 가지 서식 모두 다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대권, 금세, 실수, 실제 권리 관계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니까 옵니다. 리얼의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은 맞는데 이건 1의 서식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는 2의 서식 비주거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서식을, 기본서에 있는 서식을 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공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에는 소속공개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소공도 플러스잖아요. 함께 해야 됩니다. 개공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했는데 기본 확인사항이죠.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했는데 기본 사항 기본적 사항 확인 설명할 의무 있습니다. 구조 진동 다 설명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의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고 맞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다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해야 됩니다. 현재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융자를 1억 받으면 채권 채우 금액은 가령 1억 3천 또는 1억 2,500 이렇게 해가지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채우 금액이 1억 3천입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1억 융자 받아가지고 다 갚고 1천만 원만 남았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 한 푼도 안 갚아가지고 연체이자까지 해서 은행에서 1억 3천이 청구가 들어오면 개업공인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5번 토지에 관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당연히 임차권 확인 설명하고 기재해야 되죠?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뭐 보고 기재해야 됩니까?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해야 됩니다. 시군조례. 시군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군조례죠. 서울시 조례, 부산시 조례, 서울시 전역은 똑같습니다. 금폐율 용적률 상한이 원칙적으로 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똑같죠. 시군별로.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서 적고요. 환경조건은 세부확인사항이다. 예, 맞습니다. 세부확인사항입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택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죠. 5년 보존이라고 해서 X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에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이나 돼 또는 날이냐 아니라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동중개를 해서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모두 서명 및 날인한다는 것은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동중개에 관여한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 완성된 후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비주거용 이의 서식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1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모두 기재하는데 2의 서식, 식당 같은 거, 상가 또는 사무실 이런 것들은 아예 도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기본서에 보면 서식 4가지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꼭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만 기재를 한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확인사항이고 등기 안된 임차권은 세부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금필 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시군조례보고 기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개사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확인사항이고요. 중개완성된 때가 아니라 중개완성 전에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4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그래서 3번도 X고요. 4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임대차는 제외합니다.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번에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받아도 됩니다. 자, 29번입니다. 확인설명서 1의 서식 작성 시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됐는데 기억,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임차인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 니은,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시지가나 또는 공시가격이 뭡니까? 이게 세금하고 관련된 거니까 임차인은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고요. 1번이 정답이네요. 디귿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요거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방향도 생략할 수 없죠.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 요령에 보면 있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대상물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요. 2번 권리관계는 등기부기 대상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적고요. 3번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에 따라 적고요. 4번 보수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따로 받아도 된다.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번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1의 서식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 안이 있고요. 1의 서식에 2번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안이 있습니다. 3번 1의 서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 간 압세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의 서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 간 압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했는데 X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다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 간 압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4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 기재하는 안이 없습니다. 4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2의 서식에는 벽면 및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 안이 있는데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만 해당된다고 했죠.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자, 266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기법, 중개업 경영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실제 시험에도 최근 15년 정도 출제 안 됐던 파트입니다. 현업에 나가면 중요하죠. 중개기법, 돈 버는 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올 이유가 돈 못 벌면 혼자만 망하면 되지. 국민들은 피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 틀린 것이다. 1번 셀링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상품이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사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백화점 할인 매장이 집 근처에 바로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좋다고는 할수 없다고요. 오히려 시끄럽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절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가격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계속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손님이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라. 왜나 소개시키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손님들이 물으면 이야기하되 묻지 않는 걸 너무 많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핵심적인 거뭐 전철역에서 500m 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두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5번 주택의 경우 교육 요건이나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사회 문화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셀링 포인트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거래 계약의 체결 챕터 5, 거래 계약의 체결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